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는 절대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 강이 맑아진 역사가 없습니다. 최일 대표한테 도움 줬다는 내용 한마디만 해주라.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짜맞추겠다. 최열 대표는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 환경단체를 설립해 30년을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한국 시민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후원금을 횡령한 부도덕한 시민운동가로 낙인 찍힌 채 자신이 몸담았던 환경단체가 샅샅이 털리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빼돌린 돈을 딸의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네. 딸이 가장 괴로워했죠. 아니야 전혀 그거 없이 언론사에서 아빠가 횡령한 돈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오늘 최 대표는 특수부는 검찰 내부에서 기획한 사건이나 첩보에 따른 사건을 수사합니다. 최열 대표는 왜 특수부의 표적이 됐을까?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누가 그러면 이걸 시작했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예.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로 지시해서 이게 시작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 밑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그 전에 서울시장 할 때는 자주 만났으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최열 씨 4대강 그때는 이제 대우나죠. 대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는 절대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 강이 맑아진 역사가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사업 이명박 정권의 제1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대통령 면전에서 반대했던 최열 대표. 이후로도 그는 대운하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천만 서명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운하 반대 여론이 70-80%에 달하자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반기를 든 대가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7명의 검사와 4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환경단체 직원은 물론 후원기업까지 소환했고 수백 명의 계좌를 뒤졌습니다. 환경재단 이미경 상임이사가 당시 기록한 바에 따르면 특수부에 소환된 사람이 102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다 뭐 이렇게 세 번 갔는데 계속 이제 핵심은 어떤 특정 기업이 기부를 했는데 이제 그 기부할 당시에 어떤 환경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질문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선의의 기부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 대가성을 찾으려고 관련된 돈 들어온 날짜 근처에 그 기업의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걸 막 찾더라고요. 법원이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곤혹스러워진 검찰은 불구속 재판에서 횡령 여부를 다투게 됐습니다. 횡령에서 막힌 검찰은 알선 수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배 중이던 이광문 광성개발 대표가 특수부에 잡혀간 것도 그 무렵. 검사가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서울지검 특수부는 당신처럼 피레미 잡는 데가 아니다. 당신이 최열 대표를 자기들한테 넘겨주면은 바로 풀어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열 대표한테 도움 줬다는 내용 한마디만 해주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짜맞추겠다. 수사검사의 끈질긴 회유에도 그가 끝내 진술을 거부하자 이번엔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특수3부 부장검사는 김기동. 그는 2008년 BBK 수사 실무 책임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입니다. 김기동 그 부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기가 BBK에 수사하면서 부부장으로 공을 세운 사람이다. 에? 그래서 MB 정권 때는 자기가 잘 나간다. 그러니 최일 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해 주면은 네가 당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검찰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나서서 전부 도와줄 테니 이번 최일 대표를 구속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 자기네들 말로는 빅딜이라고 그럽다. 빅딜. 이광문 대표의 연락을 받고 특수부로 접견을 간 변호사는 뜻밖의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다려라고 하더니 본인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광문 씨 본인이 접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거짓말하지 마라. 네. 내가 전화 받고 왔는데 당신들 직원이 나한테 연락했지 않느냐. 이광문이라는 분은 굉장히 놀라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고. 저한테 얘기할 때 30초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검사실로 들어가 이 대표를 만난 변호사. 접견을 원하셨죠?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도 접견을 원하는데 안 해준다니까 그러면 한 30초만이라도 같이 있는 데도 해주게 해라. 검사님 접견을 하겠습니다. 본인 30초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못 만나게 하니까 30초만이라도 아니니까 못 만나게 하니까 지금 확인하고 떡박질도 해보세요. 본인 나가세요. 확인하세요. 나가시고 접견을 원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접견 불허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접견을 불허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사실에서 쫓겨난 변호사는 4시간을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이광문 대표를 단 10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조차 무시한 특수부 검사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쯤에 저는 정신적으로 저 스스로 굉장히 피폐해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요? 예, 예. 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변호. 그럼요. 예. 날이면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말싸움을 하면, 이게 대등한 두 개인 간의 언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칫하면 우리의 피해자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가거나, 아니면 또 나아가서 저한테 어떤 뭔가 덜미를 씌워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광문 대표를 수사한 특수부 검사는 이정용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에게 변호인 접견을 막은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들어와서 수사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방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사 방해. 그러니까 예. 검사실에 있을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변호인 접견을 막으신 건 아니고 아니니까요. 이경훈 잠깐만요. 예예. 변호인 접견이 차단됐다고 치자고요. 예. 그래서 뭐 결과가 달라진 거 있냐고요. 범죄자의 범죄 실체에 대해서는 딱 눈 딱 감고. 예. 절차적으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예. 양론이 있을 만한. 예. 그런 데에서만 매달려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건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보도죠. 자. 결국 최열 대표의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새벽 1시인가 1시 반쯤에 영장이 기각된 통보를 받았어요. 검사가. 나는 모르죠. 그러더니 이제 검사가 돌변을 하더라고요. 좀 이 인터뷰 중에 쌍욕을 해도 됩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새끼 아주 옛날 같으면 거꾸로 매달아 지금 밟아버려도 분이 안 풀리겠다고 그래요. 저한테. 야, 이 새끼야. 너는 네 애비도 없고 네 그 가족도 없냐, 이 새끼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무리 네가 검사라고 나한테 한 게 뭐냐, 이 새끼야. 하면서 이제 수갑잔 손으로 이제 둘이 싸웠죠. 몇백만 원씩 다들 이렇게 돈을
단기로 이제 특별 여선 겁니다. 특수부에서 험한 일을 당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최열 이사장과의 금전 거래로 수사를 받았던 금곡개발 오 대표. 그는 전세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 돈을 사업 알선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올 때마다 억울한 심정을 녹음했습니다. 2월 14일 날 오전 10시 30분경에 출두를 해서 다시 한번 진술을 했습니다. 최열 대표한테 돈을 빌려줬다만 빌려줬다는 얘기만 하면 벌떡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박스를 발로 차고 세상 많이 좋아졌다. 옛날 같으면 당신은 금방 끝났는데 나 구속시키고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협박과 함께 회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털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니까 자기들도 미치겠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서장식도 보고 싶다. 그러면서 협조를 잘하면 금고은 살려주고. 검찰 수사 과정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긴급 체포됐던 오 대표는 얼마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얼마나 검찰한테 시달렸던지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못 익어가지고 그 직장도 잃고 그래가지고 그냥 급사했어요, 급사. 이정용 검사에게 당시 수사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욕하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님? 제가요? 예. 욕 들을 때요? 예. 아이고, 그 양반이 차라리 그냥 그러면 고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직권남용, 뭐, 독직폭행, 뭐, 이런 걸로 고소를 하라고 그래요. 최열 이사장에 대해서 뭐, 혐의를 얘기해주면, 너는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언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봐주겠다든지, 풀어주겠다든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 쉽지 않죠. 근데 그게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전혀 뭐 처음부터 뭐 표적이 된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첩보 생산이 되는 거고 특수부에서 수사 부서에서는 예 주어진 사건 하는 거예요. 그냥 김기동 당시 검사는 빅딜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검찰이 애초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선 수재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추가 증거 없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1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보통 이제 한 세 번씩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에 있는 사람도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은 막 욱박지르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이제 환경운동이 이런 상태로 가면 더 힘들겠구나.